안녕하세요. 곰쌤 뮤직의 곰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입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라는 곡입니다. 퍼커시브 강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퍼커시브와 싱코페이션이 아주 멋들어진 곡이니까요. 잘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노래와 함께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 건데요. 원래 이 노래의 키는 F샵 키입니다. 우리는 하프다운 튜닝을 할 건데요. 하프다운 튜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기본적으로는 기타는 미, 라, 레, 솔, 시, 미, E, A, D, G, B, E 요 개이름의 음가로 튜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정튜닝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그 음가에서 하프다운, 곧 반음씩을 내려서 튜닝을 해주시면 돼요. 6번 줄은 E에서 E플랫 혹은 D샵, 튜너마다 뭐 E플랫으로 나오기도 하고 D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5번 줄은 A에서 G샵 혹은 A플랫, 4번 줄은 D에서 D샵 혹은 E플랫, 3번 줄은 G에서 G플랫 혹은 F샵, 2번 줄은 B에서 B플랫 혹은 A샵, 1번 줄은 E에서 E플랫 혹은 D샵으로 튜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G로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F샵 키로 연주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P. 다음 코드입니다. G/A. 네, 개방현에서 1번 줄과 6번 줄을 건들지 마시고요. 5, 4, 3, 2를 치시면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G7. 다음 코드입니다. G7/B. 다음 코드입니다. C sus2. 다음 코드입니다. C. 다음 코드입니다. C/B. 다음 코드입니다. C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B마이너. 입니다. D. 다음 코드입니다. D/F샵. 다음 코드입니다. D sus4. 다음 코드입니다. D add9. 다음 코드입니다. D add9/F샵. 다음 코드입니다. D7. 다음 코드입니다. E마이너에서 베이스를 5번 줄로 사용하면 E마이너/B가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E마이너 7. 코드 전에 보셨죠?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춰서 리듬과 배열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노래는 퍼커시브, 곧 퍼커전이티한 사운드, 타악기적인 효과를 낼 거예요. 바디를 때리기도 하고요. 줄을 때리기도 하는데요.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네미 모양으로 앞에서 줄 쪽으로 어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다음 박자에서 치게 될 베이스 위로 손을 갖다 대시면 좋아요. 이를테면 6번 줄이 베이스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5번 줄이 베이스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4번 줄이 베이스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싱코페이션이 아주 상습적으로 나옵니다. 싱코페이션이라는 건 당김음, 우리 정박을 1, 2, 3, 4로 알고 있잖아요. 엇박은 1, and, 2, and, 3, and, 4, and이에요. 이때 싱코페이션이라는 거는 정박에 나오는 그 코드를 바로 앞에 박자로 당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우리 정박으로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정박이겠죠. 싱코페이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 투 이렇게 반박자 당기게 돼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부터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2하고 4에 퍼커시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은 리듬을 익히시기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G 코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인트로 8마디입니다. 3, 4. 싱코페이션 나오죠? 계속 땡기네요.
4박자씩 계속 땡기네요. 네, 이렇게 인트로 8마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박자 그대로 A파트도 연결이 되어져요. 자, 반박자 땡긴 상태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A파트 8마디 진행입니다. 3, 4, 1. 반박자는 앞에 땡겼던 그 박자로 대체가 된 거죠. G/B, C#2. 여기서 Em인데요. 5번하고 4번 줄 안 칠 거기 때문에 개방현으로 푸셔도 되겠네요. 다음 진행 B파트 진행이네요. 연결된 박자로 그대로 갈 건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엇박으로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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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박자가 한번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네 마디 진행입니다. B파트 진행하겠습니다. 3, 4, 1. 파트도 그대로 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싱코페이션인데 중간에 C마이너 한번 나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A마이너 7, D7 이렇게 라스 게더 풀어준다는 거 진행합니다. 3, 4. 나와요. F샵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1, 2, 3, 4. Let it.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D파트 진행이에요. D파트가 8마디씩 2번 나와서 16마디 진행인데요. 비슷한 배열의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B마이너 나오는 거 기억해주세요. D파트 연결해서 8마디 8마디 총 16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G부터 출발하네요. G/B. 여기서 1, 2, 3, and 4, and 1, and 2, and. 이해되셨죠? 다음 진행은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인데요. 라스케아드 뿌려주고요. 마지막 마디에서 3 and 4 이렇게 아디어틱을 한번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인터루드 8마디 진행입니다. 3, 4. 다시 A파트 진행인데요. 아까 우리가 싱코페이션 땡겨졌던 거를 정박으로 친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다시 한번 진행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A파트입니다. 3, 4. 2분이죠. 자, B파트 진행이 나오는데요. B파트와 C파트 연결 포인트에서요. 세 마디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좀 다른 섹션들이 나오게 돼요. 4M부터 4 and 1 and 2 and 3 and 4 1 and 2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디에 D7 flat 9 이런 코드가 한번 나오는 대로 기억해 주세요. 연결해서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1. 연결되어져서 디파트가 두 번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까랑 진행은 똑같은데요. 마지막에 엔딩으로 갈 때 D7 갔다가 애드9에서 스트로크 한번 D로 갔다가 G로 조금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파트 연결해서 16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 4 연결해서 디파트 8마디 그리고 9마디 총 17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지금까지 익스트림의 모던 워즈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퍼커시브 곡으로 아주 유용한 곡이고요. 싱코페이션 연습하기도 아주 좋은 곡이니까요. 그리고 멜로디가 너무너무 좋은 명곡입니다.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버니콜을 받으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날들 가득하세요. 지금까지 공쌤 뮤직의 공쌤이었습니다.